2017 KB구미은행 바둑리그 16라운드 3경기에서 라이벌 팀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SK엔크림과 포스코캠텍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네, 100이 뚫어갔죠. 여기를 뚫어간 거고요. 네. 그러자 단수 두고 이렇게 두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살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안영은 좀 100이 확보가 됐어요. 자체로. 이제 상변의 백돌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백이 먼저 두게 되면 자체로도 살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막으면 여기가 이제 집을 어느 정도 내면서 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까지만 단수해 두고 이제 백은 여기 중앙에 갈 수가 좀 필요하겠죠. 네, 여기를 둬야 됩니다. 중앙을요. 네. 네. 일단 여기 막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사라졌어요. 지금 당장 막는 거 자체도 흙이 조금 얇고요. 뭐 둔다면 날일자 정도겠네요. 네. 백이 사는 것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이제 이 자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 더 얇죠. 지금 중앙이 좀 얇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마지막 네 나름 백이 타개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5, 6, 7, 8 또 쉽지가 않네요. 아 그것 뭐 당연하다는 짓이 이어지네요. 전혀 당황하지 네, 않고 그것은 뭐 어차피 예상했어라는 듯한 네. 느낌이었어요. 일단은 급소를 둬서 백을 빈삼각으로 굴복을 시켰고요. 하지만 이곳 나오는 것은 아직 약점이 완벽하게 보강은 안 됐어요. 백은 여차하면 여기 나오게 돼서 마지막 중앙 석점은 중요한 돌이죠. 네, 이 석점이 이제 진짜 요석이잖아요. 네. 여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날일자로 둬서 그 자리는 이제 백을 이제 압박하면서 흙을 좀 두텁게 만들어 두는 거죠.